이 기후 변화들이 좀 느껴지세요? 이거는 장막하니 무기 같은데. 지금은 어 뭐야? 그러면 와. 아무튼 인간 남덩어리입니다. 김일키의 뉴스 추격자.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.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. 왜 얼굴 빨개져? 그냥 가지. 하루 하나씩만 해. 자, 첫 번째 뉴스. 1도시의 마지막 경고. 기후 변화 위기 실태. 1년 전 SBS 뉴스예요. 작년 뉴스고요. 어쨌든 작년에 경북 울진에 최악의 산불이 났었죠. 서울 면적의 약 40%가 넘는 250제곱킬로미터를 태웠대요. 아, 맞아. 점점 커지고 오래가는 산불이 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요. 그 재작년 호주에서 난 산불은 무려 6개월이나 지속되면서 한반도보다도 더 넓은 면적을 태웠고 작년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도 3개월 넘게 탔대요. 장난 아니었죠. 서울 넓이의 6배 면적의 산림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. 이 자주 발생하는 대형 산불은 더 건조해지고 더 따뜻해지는 기후변화가 첫 번째 이유인데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지금보다 산불이 한 14%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되고 2050년에는 지금보다 30% 산불이 증가할 거래요. 이 고온 현상은 추운 것도 마찬가지인데 세종기지의 남극도 더워지고 있다고 해요. 34년 전에 이 세종기지가 생겼을 당시에는 만년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빙하가 다 녹아서 기반암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고온 현상으로 여기저기 지반이 드러나면서 얼음으로 덮여 있어야 될 남극이 경치 좋은 무슨 시골 계곡처럼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도 되게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작년 2월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는데 세종기지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13.9도까지 올랐대요. 2월에.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이례적인 북풍이 불었던 이유도 있긴 한데 이 정도 기온은 너무 큰 문제라 남극에 있는 전 세계 기지와 함께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해요. 그래서 지구 온도. 그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얘기하는데 현재보다 1.5도가 더 오르면 인류는 유례 없는 최악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뉴스인데 이게 기후 변화들이 좀 느껴지세요? 어때요? 기후 변화가 제 모든 사람 삶에까지 영향을 좀 느껴요? 완전. 많이 느끼죠. 저 요즘 일산에 있는데 완전 태국 같아요. 비가 아니 안 오다가 진짜 완전히 쏟아졌다가 완전 그 건기 우기 뭐 이런 거 오듯이 그래 완전히 그래요. 약간 아열대처럼. 네. 나도 어제 와이프랑 얘기하다가 이거는 장마가니 우기 같은데 약간 그 느낌으로. 이번에 그래서 지금 뭐 오송이나 이런 데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한데 슬프더라. 그게 간격이 굉장히 짧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해졌어.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? 그 비요 비. 저는 비가 아무튼 그래도 옛날에는 이렇게 비가 오겠네. 그러면 이렇게 뭐가 주둑 시작해서 우 오면서 쭉 이게 있었잖아. 강력이 있었잖아. 지금은 어 뭐야? 그러면 와 그냥. 저는 이제 강북에서 강남으로 출근을 하잖아요. 강북은 비가 안 오다. 강남 이렇게 성수대교 딱 넘어가면 갑자기 거기만 비가 확 쏟아지고 있어. 스콜이네, 스콜처럼. 그러니까는 지역성으로. 예전에는 그냥 비가 오면 다 온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여기 비 안 오고. 여기는 왕 내리고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느껴요. 약간 저 스펙타클한데 진짜요. 일산에서도 그래서 작업실 갈 때 차 타고 가면 차 타고 5분 거리거든요. 5분에 10분 거리인데 3분 정도 가면 비가 막 와. 30초 지나가면 비가 안 와. 막 이래요. 그러니까 완전 골 때리더라고. 이게 횡으로 이동하는 길은 비슷한데 이렇게 종으로 이동하는 길은 그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구름띠가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그런 거 많이 겪어요. 나는 올 초에 샵 준비할 때 이렇게 이 정도 에어컨이면 두 개를 달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래갖고 달았거든. 근데 올 한 5월 6월쯤에 갑자기 더웠잖아요. 지금은 비가 와서 아무래도 땅이 식어서 좀 덜 덥고 너무 더운 거야. 그치. 게다가 우리가 오픈 주방이라 약간 더 덥더라고요. 결국 그래서 저 다음 주에 에어컨 하나 한 250 더. 주고 교체해요.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더운 거야. 그건 업자가 잘못 설계한 거 아니야? 그런 것도 있지.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고 한번 엮어봤어.
걸렸다 씨. 어, 요즘에 한 20평이면 40평에 해당하는 에어컨을 달아주거든. 아, 내가 아무리 내가 솔직히 이걸 쓰면서 아, 이렇게 나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뭘 하나 엮어야 되는데 요즘은 나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딱 나왔네. 아, 왜냐면 기후 변화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그렇게까지 막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긴 하는데 네, 근데 전반적으로 그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마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론자잖아. 기후변화가 진짜 이게 진짜 변화가 있는 거냐라는 아니지 기후변화가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가. 난 그런 스타일인 그리고 거지. 그 기후가 바뀐 게 이제 뭐 비정상이냐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화가 되잖아 사람이. 근데 뭔가 누군가 얘기하는 거야. 약들을 먹어서 절대 노화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라고 막 얘기를 해. 그러면 그게 맞는 건지 노화가 그냥 되는 게 맞는 거야. 지구가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맞는 건지 그걸 물어보단 그게 궁금하다.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. 뭐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생기는 것도 있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구가 네 거기서 영향을 받았어. N극과 S극이 바뀌는 거 아세요? 어 그래요? 아예 바뀌는 거? 아,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? 아니면 뭐. 점점 바뀐다. 이게 점점 바뀌는 거. 아니 몰랐지. 아 그래요?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 N극하고 S극이 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극성이 바뀌는 그 주기가 있대요. 지구의 그 과거를 보면 그 바뀐 경우도 되게 많았고. 그럼 어떻게 돼요? 그래서 이게 극성이 바뀌는 과정 중에 이게 자기장이 발생이 좀 덜 되고 그때 기온이 올라간다는 설도 있더라고. 그 얘기도 들었어요. 그 남극이랑 북극 지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. 뭐라 그래야 돼? 이게 지추 뭐라 그러죠? 요지 휘어져 이거 누워 있잖아. 누워 있죠. 손 조심해. 네. 손 조심해. 페미들한테 너 한번 온다. 공격 개시. 이건 원래 페미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이거 막 돌려. 그게 그 우리 지구인들이 지하수를 많이 퍼가지고 이게 틀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난 그게 궁금해. 그래서 그냥. 그러니까 정답이 어딘지가 궁금해. 뭘 원하는지.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게 자연재해는 늘 궁금한 거야. 아무튼 인간 남덩어리입니다. 아니 그래서 그거 막 물 녹잖아요. 난 이런 것도 궁금한 게 뭐 빙하가 녹아서 어디에서 어디 만약에 어느 나라가 없어지고 잠겨. 근데 그게 슬픈 일이지. 슬픈 일인데 그게 과연 지구의 그걸로 봤을 때 문제냐고 하는 거야.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구의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지 사람이 자연, 죽고 다치고 이건 무조건 안 좋은 거지. 자연적인 상황 현상일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뭐 그거를 지금도 비가 많이 내리는 게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으니까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. 근데 그 비가 많이 내린 현상을 가지고 그걸 꼭 막아야지 맞냐는 거야 나는. 그러니까 그 물음을 좀 어디서 누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지. 지구의 문제라기보다 인간에 대한 문제이지. 그러니까 남 근데 사람들은 계속 변하는 삶에 우리가 대처를 계속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대처하는 과정이 아닌가.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그런 거 나오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. 그러니까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지. 아무튼 저는 날이 더우니까. 홍대 패션은 확실히 결국은 그걸로 가려고 하면서 아 미안해 우리가 지금 동일 파악을 못하고 지금 무슨 기후 따위를 얘기하고 있었어. 선진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성 성진국